인더스트리 리더를 만나 투자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윤자경의 인더스트리 윤자경입니다. 주식 시장에 선행 지표가 있다면 벤처 투자 업계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지, 그 기준과 맥락은 무엇인지, 그 흐름이 그대로 주식 시장의 내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얘기 나눠 주실 분, 벤처 투자 업계에서 맏형으로 불리는 분이십니다. ES 인베스터 윤종연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맏형 되게 뭔가 오래 하셨다는 뜻인데 이 지금 벤처 투자 업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예, 제가 2000년 네. 닷컴 버블이 막 꺼질 때 네, 그때 시작했으니까 벌써 한 20년은 지났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벤처 투자 업계 이제 뭐 정말 뭐 한 23년 뭐 이렇게 되어 가시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지형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많이 달라졌죠. 네. 뭐 그거를 가장 뭐 쉽게 표현하자면은 제가 이쪽 업계에 왔을 적에 벤처 캐피탈리스트라고 하는데 늘 하는 얘기가 벤처 캐피탈리스트 벤처 하면 흔히 어떤 실리콘밸리의 우리 모델인데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들은 이렇더라 하는데 우리는 어떻더라 우리는 전혀 그렇지가 못하네 하는 부분들의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네. 실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적어도 현 시점에서 보면은 똑같아지진 않았어도 저희 여건 내에서는 상당히 우리의 모델이었던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식의 생태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뭐 가장 틀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적으로 일단 첫 번째 어떤 창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분들이 대학 다니다 말고 네. 아주 우수한 인력이 그렇죠. 대학보다 창업이 더 중요한 우리로서는 사실은 뭐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근데 지금은 뭐 적어도 학교 다니다 그런 친구는 아닌데 하더라도 네. 가장 대학에서 우수했던 인력들이 창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네. 왜 그렇게 우수했던 인력들이 물론 여전히 뭐 공무원 뭐 판검사 하겠지만 정말 우수한 친구들이 창업을 나서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창업에 나와서 굉장한 기업을 일구고 뭐 빌 게이츠, 뭐 스티브 잡스 네. 이런 사람들은 저 멀리 신문, 방송에서 볼 수 있었지만 자기 학교 선배들, 내 동료들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해서 지금 뭐 수백억, 수천억 기업같이 업체를 만들고 있고 일부는 이미 그 엑짓을 해서 상당한 부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충분히 그러면서 어쨌든 굉장한 우수한 인력들이 그 사실은 그 창업에 나선 자신감을 갖고 계속 창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좀 선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진입하는 그 그렇죠. 분들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이제 캐피털 쪽 네, 이제 엑시트라는 그 측면에서도 환경적으로 또 달라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이전에 뭐 미국의 벤처 캐피털 회수 같은 거 얘기할 적에 네. 늘 IPO가 얼마고 IPO가 한 5% 10%고 나머지 90%는 M&A다. 늘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물론 거기도 이제 시기에 따라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은 근데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반대였죠. IPO 특히 코스닥 시장 거기서 한 90% 나머지에서 한 10% 정도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코스닥 시장의 IPO만 보고 투자 횟수를 우리가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IPO도 쉽지 않거니와 실제 IPO를 해서 보다는 기업 가치가 굉장히 커지면서 회사를 매각을 하고 네.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M&A를 하고 있고 최근엔 PE 같은 경우가 경영권 인수로 해서 그런 M&A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서 회수 시장도 커지고 네. 그러다 보면 그 회수한 것들을 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그 실리콘밸리가 우리가 흔히 알던 그런 그 창업과 그다음에 회수
이 구조가 선순환되는 구조가 우리도 상당히 구축되어 있다. 뭐 그런 점에서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이쪽에 들어올 때하고 지금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질적으로 단계가 틀려졌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떤 뭐 인더스트리, 어떤 섹터에 조금 더 그래도 관심들이 있을까? 아니면 어느 쪽에서 조금 더 이제 가능성,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뭐 예견이 될까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ES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뭐 투자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여 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맥락에서 좀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적에 물론 뭐 이제 섹터 굉장히 다양하죠.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또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보는 분야는 이제는 어떤 기술이라는 이슈는 이미 범용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셀렉션해 가지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어떤 쪽이냐 해서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최근에 우리는 어쨌든 이제 먼저 투자를 해야 되니까 아직 먼 일인 것 같지만 저희가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하면서 하는 분야가 특히 이제 세 가지입니다. 바이오는 우리 뭐 전문 영역이 있다 보니까 하고 있고 저희 그 심사 인력들하고 얘기하는 분이 자동차. 이건 단순히 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율주행에 관련된 그런 미래 어쨌든지 그런 모빌리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탈탄소. 그다음에 또한 부분이 컨텐츠입니다. 이세 부분이 제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기술이 물론 기본 기술이 굉장히 좋아야죠. 근데 그 기술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어느 순간에 이 경쟁의 플레이의 그라운드가 바뀐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죠.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주식 투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보자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벤처 투자 업계에 지금 이제 어떤 투자 형태라든지 투자 어떤 팀이라든지 뭐 주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 이게 이제 주식 시장으로 곧 연결돼서 오겠구나 이런 걸 이제 미리 볼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생각도 들어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M&A라는 부분이 생기면서 활성화되면서 어떤 기업이 상장사가 어떤 스타트업을 M&A 하는 경우도 많고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상장사에 바로 이제 어떤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뭐, 실제, 뭐, 저희들 투자한 회사 몇개 업체가, 지금 이미, 뭐, 가장 크게는,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미 인수가 됐고, 그 다음에, 뭐, PE가, 근데 그건 단순한 PE가 아니라, 그 PE의 대기업들이, 전적으로 일단 자기 돈을 다 넣어서 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펀드의 대기업들이 돈을 출자해서, 그 펀드에서 경영권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다가, 굉장히 성과 괜찮았을 적에는 대기업이 그냥 자기 계열화시키는 그런 식의 것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 M&A가, 좀 상당히 지금 뭐 이루어져 있고, 저희 같은 경우, 투자한 지 오히려 M&A 같은 경우는 2년도 안 돼서 투자 회수를 한 그런 기업의 사례들도 있고, 그게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하면은 뭐한 20, 30% 수익을 냈다. 그런 게 아니라 뭐 저희들 7, 8배를 한 2년 만에 수익을 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전에는 저희들의
심사역들이 투자 심사 보고서를 쓸 적에 뭐 투자 회수 맨 끝에 이제 계획에 몇 년도에 이 회사가 네. 어느 정도의 숫자를 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내서 PER이 얼마가 돼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것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그 심사 보고서가 대부분 돼 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회수 계획에 IPO라는 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이 회사는 예. M&A. 그럼 누가 이 회사에 참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먹기 좋은 어떤 상태, 예. 먹히기 좋은 어떤 맞습니다. 상태를 그랬을 겨냥한 적에 예. 저희 쪽에서 항상 이제 그것에 저희는 M&A 좋다. 누가 이 회사를 M&A 할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설득을 우리를 할수 있어야 저희가 투자 심사에 그렇군요. 통과되고 하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많이 설득이 됩니다. 왜? 우리가 실제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벤처 투자사들이 이제 상장이 돼 있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은 또 항상 이제 주가 얘기 나올 때 관련주로 벤처 투자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벤처 투자사들이 단순히 투자사가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는 또 종목으로 그렇죠. 되는 이런 상황이 같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벤처 투자사를 종목으로 접근할 때, 뭐, 당연히, 뭐, 투자한 회사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네. 뭐, 이게 뭐, 직관적으로는 우선 되겠지만, 뭐, 또 이렇게 뭐, 챙겨봐야 될 부분? 이런 게 있다면 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벤처 투자사가 과거에 잠깐 상장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뜸했습니다. 닷컴 버블이 꺼지고 상당 부분 뜸해서 이게 과연 이 벤처 기업들이 상장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뭐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수익들을 내고 네. 꾸준히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상장 최근 2, 3년, 3, 4년 사이에 많은 업체들이 상장을 했죠. 네. 근데 사실은 뭐 재밌는 현상이지만 벤처 캐피탈 업계의 주가는 물론 뭐 전체적인 시장이 좌우하겠지만 그 업체가 네. 어떤 종목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뭐 그래서 뭐 한때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네. 많이 뭐 보유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가 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뭐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벤처 캐피탈도 크게 보면은 금융사기 때문에 네. 뭐 가서 보시면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한때 출렁임은 있을 수 있어도 대부분 뭐 PBR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뭐 PBR 한 1.2 정도 뭐그 정도 네. 되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하나의 금융의 새로운 분야고 한 분야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은 있고 근데 이제 끊임없이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무슨 뭐이 장비 업체나 이런 뭐 기술이나 이런 하나를 위해 가지고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뭐 그런 하나의 종목으로 생각하시면은 괜찮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금융업종, 금융업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은행, 증권, 네. 보험 있듯이 뭐 창투사, 뭐 벤처 투자사라는 그 개념으로 이제 그 기업을 좀볼 필요가 있겠다. 그 얘기 맞습니다. 같고, 예. 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쨌든 그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이제 뭐가 있나를 항상 이제 들여다보고 있다가 그런 주제가 이제 뭔가 시장에 등장한다 그러면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하는 그런 게좀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그거는 분명히 맞는데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전부 그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대부분은 조합으로 투자를 하는데 예, 그 조합의 지분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한다면 수익에 사실 미치는 게 물론 이제 나중에 투자를 잘해서 성과보수를 받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끔은 이 포트폴리오 한두 개에 의해서 과잉 대표성 되는 부분들이 있는 네, 것들은 예.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실제 투자 금액이 얼마냐, 아니, 지분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걸좀 챙겨볼 예,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요거네요.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새로 생겨나는 그런 기업들, 어떤 뭐 업종들 이런 흐름들 보시면서,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기업이 결국은 잘 되더라,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 투자더라, 뭐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젊은 친구들이 아이템이 없는데도 창업 자체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범용 기술이 그만큼 충분히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네. 과거에도 과거에는 그렇게 우수한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야 되고 서버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다 내부에서 해야 되지.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뭐 특수한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이 나왔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웬만큼은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그 픽스해서 갖다 쓰느냐. 그랬을 적에 제일 중요한 것들은 늘 마찬가지겠지만 그 창업하는 팀의 인력, 그리고 그 친구가 그런 젊은 친구들, 창업자들이 바라본 적이 어디냐. 그리고 뭐 흔히 그 하나의 기업가로서의 그 태도, 그 태도가 물론 어쨌든 그 투명하고 한 부분도 있겠지만 집요한 승부욕 같은 경우. 그래서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저 사업 하면 안 투자를 했는데 사업은 계속 뭐 저희가 너무 빨리 봤구나. 사실은 그런 게 비일비재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은 나중에 보면은 뭐 성공을 하고 오히려 더 드라마틱한 성공을 하고 어떤 기업은 거기서 그냥 퇴출되고 하는 경우는 결국은 그 창업자들 그 인력들이 어떠한 마인드와 어떠한 승부욕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하느냐 결국 그것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사람에 대한 판단 이 부분들이 오히려 이 기술적 차별성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중요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뭐 요거 추가로 하나 뭐 여쭤보면 이제 뭐 마켓컬리가 이제 상장을 한다 뭐 이러면서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제 프리 IPO가 이제 대상으로 볼 만한 그런 부분 그런 기업들을 아마 이 뭐 대표님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 업계에서 다들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이쪽에서 투자를 서로 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아무래도 또 이제 IPO나 했을 때 뭐 좋은 뭐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뭐 좀 기업들 몇 개 좀 뭐 나열해 주신다면 아니면 뭐 남들이 다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도 의외로 이런 이런 부분 기업들이 관심을 이 업계에서는 받고 있다라든지 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거 자체는 뭐 굉장히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으면 남들도 대부분 다 아는 뭐 업체들이고 또 실제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점에 따라 굉장히 특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뭐 쉽지 않지만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가 이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저희 관심은 마켓컬리는 굉장히 참 이렇게 새롭게 뭐 새벽 배송인 여러 가지를 해서 왔는데 저 회사는 현재 그 고객도 엄청나게 있고 그다음에 계속 커가고 있는데 언제 수익을 낼 수 있어서 흑자를 전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심들. 이제 무신사 같은 그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패션 커머스가 이렇게 독특한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되게 그 수익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뭘까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향후에 이 업체 그 업체 같은 경우가 상장에 갔을 적에
그 버티컬 시장에서 네.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하는 부분들 뭐 대기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저희로서 이제 뭐 관심도 많이 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뭐 기술적으로는 뭐 이제 저희들 아까 얘기했던 뭐 자동차 네. 뭐 배터리 근데 뭐 먼 얘기고 당장이야 그러니까 뭐 전기차에서 배터리 업체들 배터리 뭐 메인 본체보다는 그쪽에서 뭐 부품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네. 점점 이제 우리 뭐 SOC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같은 걸 했을 적에 향후에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팹리스 같은 경우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런 쪽 업체들 그래서 큰 게 성장하는 산업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성장하는 산업의 옆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어차피 그 주축 같은 경우는 뭐 선발 대형사나 네. 대기업들을 끌고 나갈 수 있겠지만 플랫폼이나 거기에서 보완하면서 새로운 버티컬 영역에서 채워주는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괜찮은 뭐 그런 업체들이 또 이제 계속 상장을 좀 트라이하고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옆에 있다라는 그 표현이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밑단에 있는 걸 말씀하시나요? 아니면은 그 서플라이 체인 그 라인 또 실질적으로 그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둘 다가 될 수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그 뭐 그 스마트폰 전에 네. 에 무슨 그 폴더블폰 네. 뭐 아니 그 과거에 뭐 용수철로 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업체들도 있었을 때 거기에서 사실은 이전에는 그 휴대폰에 네. 스프링 하나 갖고도 회사가 IPO를 가고 했었거든요. 초기 시절에. 네, 초기 네. 시절에. 네. 근데 이제 이게 스마트폰이 되면서 이제 블랙홀이 돼버렸죠. 내비게이션 업체도 죽어버리고 뭐도 해버리고. 근데 이제 그런데 스마트폰과 같이 갈 수 있는 업체들은 이제 많이 뭐 심지어는 그러니까 네. 아주 뭐 아이폰에 그 액세서리를 제공하는 업체들까지 굉장히 크고 하는 뭐 그런 면에서 전체 어떤 생산에서 밸류체인도 될 수 있겠고 뭐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뭐 우리 청바지 네네. 했을 적에 서부에 뭐 서부에 금캐러 갔을 때 실제 뭐 전쟁에서도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예. 예. 사실은 돈은 그 보급에서 많이 버는 경우도 있고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밸류체인 전체 속에서 예.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그거를 볼 수 있는 것들 그거를 아마 제가 봤을 적에는 주식시장에서도 맨날 어떤 종목 붙이는 것보다는 네. 한편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한 5년 정도를 보면서 어떤 산업 섹터가 앞으로 향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끌 수 있을까 거기에 속하는 밸류체인에는 어떤 기업들이 현재 지금 위아래로 또 옆으로 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거를 공부하는 것들이 한편으로 재미있을 거고 네. 한편으로 그 속에서 투자 수익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에 이제 뭔가 새로운 시대의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저희 이제 산업의 관점에서도 많이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더스트리를 알아야 투자가 보입니다. 윤자경의 인더스트리,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